헬스조선 상례 서비스 3일의 약속.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장관이 어제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종의 꼼수죠. 울산 선거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수사와 청와대 기소를 막아보겠다, 뭐 그런 나름의 방책입니다. 그러나 헛발질 같습니다. 아마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속이 터질 것입니다. 추 장관은 이 검찰이 울산 선거 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인사 5명을 포함한 13명을 기소한 것에 대해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의 청와대 기소가 중대 하자가 있다고 한 것입니다. 검찰은 검찰총장 권한에 따른 적법한 기소였다는 것인데 추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셈이지요. 상당히 볼썽사나운 풍경입니다.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추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위해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운 것,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검찰은 지금도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검사, 그리고 재판장에 나가서 피고의 변호인과 법리를 다투는 공판검사, 이걸 따로 운영하기도 합니다. 수사검사와 공판검사, 뭐 이런 것은 국민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그런데 추 장관이 느닷없이 수사검사에서 기소검사를 다시 떼어내겠다고 한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 증거를 수집하고 진술을 받아내는 수사검사 따로, 그리고 그 진술서와 증거 등을 참고해서 법원에 공소장을 내는 기소검사 따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장 이 법조계 반응은 현행 수사 체계상 수사와 기소를 칼같이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입니다. 한 법학 교수는 검찰의 수사 목적은 실체적 발견이다, 과도한 기소인지 여부를 법원이 가리는 것인데 추 장관이 상권 분립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추미애 장관은 왜 느닷없이 이런 방책을 들고 나왔을까요? 추미애 씨가 장관에 정식 임명된 것이 올해 1월 2일입니다. 그 뒤로 뭐 인사 대학살 이렇게 불릴 만큼 엄청난 규모로 윤석열 총장의 손발을 자르기도 했죠.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폐지하는 조직 개편도 단행했습니다. 손발을 자르는 것으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윤석열 총장을 그 몸을 꽁꽁 묶어놓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이유가 정말로 검찰 개혁의 완수에 있을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보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문 대통령이 겉으로 말은 안 했겠지만 추 장관에게 당부한 것은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윤석열을 막아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한 달 열흘이 됐지만 윤 총장에게 판판이 지는 쪽으로 상황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울산 선거 공작 사건의 검찰 기소가 지난 1월 29일이었고 추미애 기자회견이 어제 2월 11일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전광석화처럼 검찰 최고위 간부 10여 명을 모은 오전회의에서 울산 사건 관계자 13명을 무더기 기소하는 기습 공격을 하자 추미애 장관은 거의 얼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신의 한 수 선빵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중간에 울산 사건에 대해 공소장 비공개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켰죠. 진보 진영에서조차 추 장관을 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면 소리가 나왔습니다. 공소장은 또 공소장대로 언론에 의해 전문이 공개되고 말았습니다. 수세에 몰린 고심 끝에 추 장관이 울산 사건 기소 13일 만에 내놓은 방책이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헛발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기소가 안 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뭐 이런 사람들을 이 방패막이를 하겠다는 꼼수인데 벌써 역풍이 거셉니다. 추 장관은 또 사건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이 아닌 검사장에게 있다고도 했습니다. 추장관도 나름 법관을 했던 사람인데 어떨 때 보면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고 막무가내 발언을 한다는 느낌을 줍니다. 전직 법무장관 출신인 한 인사는 추장관 주장은 검찰청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는 검찰청법 12조에 정면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검사장이 독립 결재권이 있어 총장 지시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턱 밑에 갖다 놓은 또 다른 견제장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인데 그래서 이성윤 지검장이 사사건건 윤 총장을 견제하고 있는데 가령 대표적으로 울산 사건 기소 그리고 조국 씨의 자식에게 엉터리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최강욱 비서관 기소 뭐 등등 이런 사건들의 기소에 대해 이성윤 지검장은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노골적으로 이성윤 편들기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짧게 요약하면 사건 지휘감독권이 윤석열 총장에게 있지 않고 이성윤 지검장에게 있다고 한 것인데 법조인들이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뻔히 속이 보이는 정권 수사 방어용 발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방패막이 윤석열 저격수 그 임무를 주어서 추미애 장관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은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그라운드에서 윤석열 총장의 펀치에 패퇴를 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봤을 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서울시장 혹은 대권까지도 욕심을 내고 있다는 추미애 장관은 지금 스텝으로 봐서 거의 망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울산 사건을 계속해서 국민적 논쟁의 중심에 갖다 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결코 원치 않는 역효과를 낳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속이 터질 것입니다. 아마 추 장관도 조국 씨 뒷감당으로 떠맡은 법무장관 자리 뭐 이제는 괜히 맡았다 싶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 자리에서 만난 지인들 중에는 울산 사건 기소로 이번 선거는 끝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4.15 총선은 종로 선거이자 울산 선거입니다. 종로 선거는 황교안 대표가 치러야 합니다. 울산 선거 심판전은 윤석열 총장이 치르고 있습니다. 정권 탄핵론이 수면 위로 본격 부상하고 있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대안을 갖고 있을까 궁금합니다.